아니 이제 논다고 이렇게 했나 봐요. 근데 갔는데 어떻게 그냥 나와요. 동생이고 막 이러니까. 그래서 계산을 하고 나왔죠. 와, 그렇게 안 쏘는 니가? 아, 진짜 김태우 씨, 야. 네, 그거는 그런 건 좀 아깝더라고요, 솔직히. 그럼요. 그 있잖아, 그런 남자들. 그 까치. 까치가 뭐예요? 그 여자들 돈 쓰는 남자들. 정답 확인. 아 근데 마저도 뭐 표시가 나. 여러분들 여자가 돼 보세요. 나 얼마 전에 케이블 TV를 봤어요. 예? 네? 여자가 돼 보라고요? 아니 그런 말씀 하세요. 안 됩니다. 케이블 TV를 봤는데 왜 케이블 TV 보면 왜 그런 말 난 나오잖아요. 뭐 네. 친구의 친구랑 사귀는 경우 굉장히 많아요. 아하. 아하. 전 이런 적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 여자친구 알았나요? 그거를? 몰랐죠. 그러니까 여자친구가 친구가 나왔는데 어. 친구가 더 있어요? 여자친구 친구가 짧은 치마 입고 나온 거. 네. 이거는 네? 그분? 네. 그래서 여자친구 얘기하는데 네. 어? 밥 먹었어? 어떻게 했다고? 자기가 밥 먹었어? 어. 형도 모르게. 저도 모르게. 자신도 모르게. 남자니까. 아니, 남자 다 똑같아요. 남자는 본능이에요. 뭐. 맞아, 본능이에요. 본능이에요. 근데 전 저렇게. 아주 아니, 아주 몹쓸 본능. 아니, 근데. 네. 네. 저는요, 왜 남자들이 남자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들을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여자도 똑같이 느끼는데 단지 드러내질 않고 표현하지 않는 것 뿐이지. 네, 여자도 똑같이 예, 그런 느낌. 똑같이 느끼는데 예. 남자는 더 다른 더 진중이고. 지금 다 같이 가는 겁니다. 네. 나머지는? 네. 어, 저는. 어? 아, 근데 궁금한 게 진짜 네. 하나 있었어요. 네. 이게 맞추면요. 네. 아니, 안 맞추면 벌칙이 있잖아요. 네. 맞추면 뭐 줘요? 음악. 아, 좋은. 자, 좋은 지적입니다. 저기. 아, 우리가 지금까지 그 생각을. 이성재 씨가 네. 좋은 대답해 주셨습니다. 네. 맞추면 음악 주십니다. 짱짱짱짱짱짱짱짱.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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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두 분은 참 호흡이 잘 맞추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맞추면 뭐지 생각하는 게 이성재 씨가 조용한 목소리로 음악 줍니다. 그러니까 옆에 김현주 씨가 음악 좋아요. 참 호흡이 절묘합니다. 네. 아, 아주 좋은 지적입니다. 제가. 정답 확인! 아, 안타깝습니다. 24위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면 상입니다. 행동입니다. 행입니다. 힌트 드릴까요? 예. 힌트, 힌트 짜렸습니다. 힌트 잘 보십시오. 자. 맞다. 맞아요. 그겁니다. 그겁니다. 커플링 빼는 거? 어? 생뚱 맞죠? 아니, 생뚱 맞는지 보겠습니다. 아, 왜? 커플링? 커플링. 아니, 왜 다른 여자 이렇게 만날 때 커플링 같은 거. 예, 여자친구 없는 척. 아, 없는 척. 자, 과연 그럴까요? 정답! 확인! 어? 어? 오! 뭐야, 아무것도 아니네? 다시! 어, 야, 아니, 그러면 안 돼. 잠깐만. 정답! 확인! 정답입니다, 정답. 아, 자, 우리 김태우 씨. 네. 안 생뚱 맞죠? 네, 어, 네. 네. 동생들 만난다든가 아니면 무슨 모임에 가갈 때. 그럴 수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그 예를 들어서 상대방이 물어보잖아요. 네. 결혼하셨어요? 그러면 그때도 거짓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는 거예요? 웃는 거죠. 술 많이 먹으면 씨, 너무 그렇게 잘 흉내내지 마세요. 너무 잘하니까 사람들 진짜 믿잖아요. 할 것 같아요. 그게 다예요. 잘 못한, 차라리 어설프게 하세요. 이제 친절한 모습이 가시다. 여러분, 그런 사람.
여러분, 저 여기 있는 분들 중에서 진짜 하늘을 우러러 내 여자 친구를 부인한 적이 있습니까? 박주영 씨. 박주영 씨는. 그래서 기사가 많이 나왔잖아요. 그런 거짓말을 못해요. 네. 솔직히 그래가지고. 여자친구 있으시죠? 일면에 나고 막. 그래도 재밌었잖아요. 그래, 맞죠. 근데 저런 경우가 네. 정말로 네. 3일 전에 들었어요. 저. 아, 어떻게, 어떻게. 제가 아시는 네. 교수님이 계시는데. 네, 네, 네. 근데 그분이 뭐 가정이 아주 충실하신 분이세요. 네, 네, 네. 자기가 그러더라고. 반지 얘기가 나왔고. 사실은 그 학교에 네. 자기를 좋아하는 그, 학생이 아니라 그 뭐지? 교직원이 있었대요. 아, 예. 네. 그래서 교문 앞에 딱 들었으면은 반지를 싹 빼고. 아! 있죠. 예, 그래서 그렇구나. 학교 앞에서 늘 반지 빼고 들어가고 나오면서 다시 끼고 그러더라고 사람들. 이런 건 있을 수 있겠다. 어떤 거? 그 제가 혼자 찔려서요. 네. 그러니까 뭐 여자친구가 커플링 같은 거 꼈어요. 네. 근데 이제 제가 이상한 걸 볼 때, 저 혼자 찔려서 이렇게 살짝 빼요.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야심만만, 솔직만만. 아, 자, 아니, 그러니까 무슨 영화나 이런 걸 볼 때 진한 영화를.